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천의 딸 여기미가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연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시는 이 축제 2021년 제28회 연천 구석기 축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연천 구석기 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찮게 우리 연천 군수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석기 축제가 우리가 28회째 맡고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이 비대면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가 올해 축제를 원래 5월 달에 우리가 네. 일회성 축제를 끝나는데 네. 저희가 지금 6월서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곳곳에서 분산 이렇게 축제를 갖다 개최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2회째 맞이하는 우리 전국 시내예요. 시내에서 뭐 그땐 그랬어 또 그렇게 살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갖다가 담아내는 네. 그런 형태를 갖다 취했는데 네. 2회째 했는데 아주 대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여기에 아주 그 저기 뭐야 어머니들 네. 또 그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벤트가 좀 많아요. 오, 정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비대면 사회에 어쩌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좀 희망과 비전도 주어주고 또 방역 수칙을 갖다 철저하게 네. 이행을 하면서 네. 뭐 행사를 갖다 진행한다 그런다면은 우리 연천은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럼요, 네. 청정 지역 연천. 네. 그렇죠. 네. 코로나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훨씬 저희가 네. 안전하게 좀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데 많이들 오셔서 옛날에 우리가 그 레트로라 그러죠. 예, 추억도 좀 되새기고 자녀분들하고. 또 즐기는 네. 그땐 그랬다.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오, 어?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네. 하는 그런 콘셉트를 갖다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컴온, 컴온.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전국 다방 춤추는 애기도 있어요. 보여주시죠. 제가 연천군의 딸입니다. 아, 연천군의 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의 아들입니다. 아, 정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연천에 와서 연천 구석기 축제를 즐겨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연천 구석기 축제에 와서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연천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